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도 집단 사식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교수들이 오늘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시기 등을 논의합니다. 여기에 대해 개원이마저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여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늘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시점을 결정합니다. 당초 내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전국 의대 비대위가 25일부터 제출키로 뜻을 모으면서 시점을 맞출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자체적으로 3월 19일부터 제출을 할 건지 아니면 3월 25일부터 제출할 건지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국 20곳 의과대학에 이어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도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공의와 교수뿐만 아니라 개원의도 집단 행동에 가세할 모양새입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준법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저희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사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준법 투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전공의 파업이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경찰은 이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 강화 위원장의 3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늘 총회를 열고 이 사직 시점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이 가시화되는 모습인데 이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난다 이러면 자, 의료 공백 더 커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래 서울대 의대 그 교수 비대위에서요. 네.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에서 사직서 제출 일자를 25일로 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늘 5시에 총회를 오후 5시에 총회를 열어가지고 네. 내일이라도 먼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냐 아니면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 그 일정에 따라가지고 25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네. 그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냐 이 총회에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전공의들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전임의들과 그다음에 이제 의대 교수들이 이렇게 병원을 지켜가고 있는데 만약에 의대 교수들까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낸다라고 하면 대학병원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마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 과거에서 또 있었던 패턴이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 네. 이런 강경 대응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고리를 끊어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어제 YTN에 출연해서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때 항상 보여왔던 패턴이 있다. 일단 전문의들이 집단 행동을 하고 그럼 우리 제자들을 이제 문제 삼았다는 이유에서 교수들이 이어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고착화됐던 패턴이고 이번에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상당히 강경하게 드러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의료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간에서 협의점을 좀 찾으려고 했지만 이번에 다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아마 일각에서 이거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 환자들 불안 커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개원의들 사이에서도 이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까? 이번에? 일단은 개원이들도 개원이 협의회가 있는데요. 예. 그 회장에 따르면 협의회 차원의 결정은 아직은 없다. 그런데 지금 뭐 의대 교수님들까지 들썩들썩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개원이들 사이에서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다른 직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준법투쟁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개원의들도 뭐 준법 진료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뭐 이런 준법 진료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다른 게 네. 개원이는 그야말로 그 자체로 자영업자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일사불란한 단체 행동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개원의들이 아 이제 오늘 병원 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개원의들조차 만약에 병원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
진짜로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을 잃는 그런 환자들이 그러니까요. 여러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 선생님들은 꼭 기억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원의들, 전공의들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의정 갈등은 점점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입니다. 개원의 협의회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병원을 떠나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의들을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좀 수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말은 이 현장을 좀 벗어난 원래 근무하던 병원으로 복귀를 독려한다기보다는 이 이탈과 관련해서 생계 지원책을 사실상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원의 협의회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지금 뭐 생계난을 겪고 있는 의사들도 있다. 뭐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생계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